옛날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국내선인데 이유 없이 30, 아니 1시간인가 딜레이가 된 거야. 그러니까 기체 사정으로 그러니까 할말 없잖아.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타고 들어가는데 와, 누군가가 쭈뼛쭈뼛거리면서 그때 트렁크를 이게 끌고 뭐 들어오는 캐리어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눈치를 막 보는 거야. 내가 앞쪽에 조금 앞쪽에 앉았거든요. 저 아저씨 뭐지? 이랬더니 승무원 뒤로 쓱 숨어 여자 승무원들이 싹 숨더니 문을 싹 열고 싹 들어가는 거야. 기장이 지각한 거야. 기장이 아이 그래가 큰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컴플레인을 왜안 했네요. 그거 컴플레인은 큰 사건 아니 기장 지각으로 비행기 못 타는 원래 보면 기장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없고 그래 된 거예요. 아씨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자 어느 항공사라고 뭐 밝힐 수는 없겠지만 부산이에요 잡읍시다. 부산에 항공사가 하나지 그지?